안녕하세요. 서른쯤의 아웃도어입니다. 이번에는 김포 문수산에 왔습니다. 등산 코스는 주차장으로부터 우측으로 올라 한 바퀴 돌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출발 전 배고프기 때문에 간단하게 먹고 가기로 합니다. 아, 직접 만든 건가요? 이번에는 느낌 2030 전기 산행입니다. 멤버 소개를 하자면 좌측에 육포장인 육장 엔드님, 우측에 다시 듀오 개우킴님, 그리고 리더 서른쯤에입니다. 산행 시작을 얼마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조망이 터집니다. 저기 보이는 게 이제 강화도로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여기는 뭐 블로그 사람들 많이 올리니까 알죠? 초입 이렇게 빡세게 치고 올라오니까 편안한 길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산행이지 근데? 거의 3시 산행. 하시는 분이 막 짜증내요. 애가 안 나오니까. 이제 본격적인 오름길 또 시작됩니다. 여기부터는 문수산성 길인 것 같습니다. 아, 산악길이면 직진이지. 직진! 직진! 느낌 2030에는 많은 회원이 있는데 다들 마음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김포 문수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 배고프다. 이게 밥도 찾는 것도 힘들어 진짜. 경치 좋으면서 상가한 데를 찾아야 되는데. 오피 문수. 저기 보이는 땅은 북한 땅입니다. 조망이 좋은 만큼 과거 전략적 요충지로 쓰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 돗자리 돗자리인데. 스코티시? 스코티 스타일? 니네 발라 왔어. 아, 나 진짜. 치우, 치우, 치우. 짠. 유명하자, 성남사 이제. 식사를 마치고 다시 출발합니다. 올라온 게 1시간 반인데 점심시간 식사 시간이 1시간 반. 너무 아쉽지 않아요? 짧아서? 너무 아쉽지 않아요? 좋아. 미세먼지가 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여기도 경치가 매우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올라왔던 길이 보입니다. 원점 애기 코스로서 지나온 길을 보는 그런 재미가 있네요. 내려가는 길이 꽤나 가파르지만 그래도 길이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금방 내려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화장실이 급하다는 겁니다. 이제 웬만큼 내려온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내려올 때쯤에는 더 분위기가 업된다는 점. 약 4시간 정도의 김포 문수산 산행을 마쳤습니다. 오랜간만에 가는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적당한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비록 조망이 좀 안 좋았지만 자연의 날씨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